오늘도 덥네. 나무 그늘 및 출근길은 그래도 좀 낫다. 그늘 끝. 폭염이 쏟아진다.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한다. 어, 그늘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생긴 폭염 그늘막. 모양도 형태도 고급지다. 덕분에 좀 살 것 같다. 회사 앞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 다시 쏟아지는 폭염.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도 그늘이 필요하다. 왜 자치구별로 그늘막 형태가 다른 걸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함에 따라서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모 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있는 천막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선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 땡볕에서 잠깐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그 횡단보도 같은 데 서서 되게 더워하는 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이런 그 횡단보도에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을 내서 그때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울 때 여기 신호 기다리면서 서 있는 게 되게 힘든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이렇게 그늘막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좀 미려하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그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쉬 원단이라고 해서 이게 통풍이 아주 좋습니다. 그늘막 효과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지표면 온도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사거리 그늘막 밖 지표면 온도는 50도에 육박하지만 그늘막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 표면 온도는 30도 수준으로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 난다. 저희 지역에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폭염 그늘막은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에서만 시행 중이다.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는 운영을 검토 중에 있다. 자치구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에 약간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 미관에 저해하지 않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통일된 형식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좀 규제 아닌 그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형태와 재질을 가지고 있는 그늘막이지만 그 시작은 모두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잠깐이라도 그늘을 선물하고 싶다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다. 올해 이걸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뜨거울 때 이렇게 그늘막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 주민들이 이제 좀 시원하게 쉬울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의 점프 한 번에 다시. 약간 이렇게 해볼까요, 한 번? 스톱, 스톱! 아, 너무 어색했죠?